평소보다 적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 체크. 오늘의 주제, 사귀기 전 스킨십 찬성 반대. 아,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의심받고 제가 모순적이라고 생각할 텐데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사귀기 전에 무조건 스킨십을 하세요! 라는 의미의 찬성이 아니고 사귄 이후에만 스킨십을 무조건 해야 된다 라는 의견에 대해서 반대니까 찬성을 하겠습니다. 사연입니다. 썸남이 스킨십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물론 썸남과 스킨십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귀기 전에 스킨십을 하거나 관계를 가지면 빨리 식거나 진지한 관계가 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오빠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변에서도 엄청 많이 이런 경우를 봤는데 관계를 일찍 갖고 그 스킨십의 끝을 일찍 달려버리면 쉽게 시들시들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 나 궁금한 게, 반대로 질문하면 사귀고 나서 스킨십을 달리면 들시들시들해져? 그래도 이제 서로 어떤 우리가 연인 사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관계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니 들시들시들해지나 확실히?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없지만 제 주변 경험과 그럴 것 같다라는 심리가 있다는 거죠. 자신있게 말해. 왜 아니 왜냐면 그럼 넌 왜 그랬어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제 얘기는 하지 마세요 오늘. 오케이. 서로 간에 사생활을 보호해줍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사귀고 나서 스킨십을 할 때 설렘이 반감되진 않을까요? 어떤 스킨십에 의해서 설레는 마음이 막 반감되고 얘에 대해서 별로 매력을 뭐 이를 싹수면 사귀고 나서 해도 똑같아요. 막말로 자폭할게요. 막말로 저 같은 경우도 사귀기 전에 스킨십 하는 거랑 후랑 다른 것 같아요. 그 느낌 자체가. 아 그러니까 실례로 사귀기 전에 스킨십 했을 때 그랬어? 네. 제가 딱 정확히 반대로 얘기할게요. 얘로 사귀기 전에 스킨십 했는데 3년을 사귀었어요 전. 이거는 사람의 문제지 그 스킨십을 하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귀기 전에 진도 빼려는 썸남은 나쁜 의도를 가진 건 아닐까요? 이것도 모든 일반화할 수 없는 경우인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죠. 얘는 날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거 플러스 스킨십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아닌 날 좋아하는 것 같진 않은데 스킨십만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이상한 촉. 이상한 느낌이 쎄. 요거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제 말은 당연히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 미심쩍으면 안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미심쩍지 않다는 전제에서 이 썸남이 이상한 애는 아닐까요? 라는 걱정을 한다면 그거는 사실 모르는 거죠. 이상한 애일지 아닐지는. 그렇죠. 스킨십만 그러니까 이거는... 원한다는 것 가지고만은 그렇게 의심을 해서는 안 되는 거긴 하죠. 어쨌든 이 여자분의 상태가 겁은 나지만 좋으니까 하고는 싶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런 상태면 어떤 확신이 없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썸 타는 관계에서 스킨십을 진도를 남성분이 안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막 잘 안 돼 틀어져 그러면 그렇게 스킨십 하고 사귀고 나서도 금방 틀어질 사이였던 거예요. 근데 스킨십을 원하는 마음과 좋아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내가 스킨십을 거절해도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스킨십 안 해준다고 썸 타는데 잘 틀어지는 사이다 이거는 믿고 걸을 수 있는 한 가지 기회가 되는 거죠. 스킨십이나 어떤 관계, 의사결정의 주체가 나 자체라면 스킨십을 하고 관계가 틀어지더라도 결국 그거에 대한 후회는 크게 남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된 상태에서 끌려가는 거라면 무조건 후회가 너무 크게 남을 것 같아요. 스킨십을 했고 안 했고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상대의 문제고 그거를 선택하는 주체가 나의 의사의 문제야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팩트입니다.